8페이지. 이걸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KNN 결과를 토대로 모델의 구조를 개선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게 잘 보면 이게 아 네, 이게 8페이지의 결과였고요. 그러니까 그 픽셀 단이 아니라 저쪽 뒤쪽의 레이어로 가면 그쪽에서의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쓰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같은 클래스의 그 어떤 데이터들이 나온다는 것이고 얘네들은 이제 픽셀 레벨에서의 그 차이보다는 어떤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같은 오브젝트를 이제 위주로 이제 그 KNN이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그 KNN으로 클래스파일한다.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을 끄집어 내와서 데이터가 뭐 한 천 개가 있다. 그러면 천 개가 뭐 한 200개씩 총 이런 다섯 개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에서 K nearest neighbor를 예를 들면 뭐 한 5 nearest neighbor 하면 얘네들은 다 맞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변 애들이 다 자기랑 같은 클래스일 테니까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KNN 등의 결과를 토대로 모델 구조를 개선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근데 이제 틀리는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K-nearest neighbor가 좀 엉뚱한 애들로 나와요. 자기 클래스가 아닌 그런 애들은 아마 그 KNN 클래스파이어를 쓰면 당연히 이제 틀릴 거고요. 그 다음엔 그게 이제 이런 2D 상으로 내렸을 때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보면 뭐 이거 2D는 이제 그 오리지널 4096 디멘전의 어떤 그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약간 이렇게 좀 건포도처럼 조금 이렇게 끼인 애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은 이제 다른 클래스에 쏙 박혀갖고 쟤는 이제 거의 완전히 틀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뭐 누가 틀리는지 누가 안 틀릴지를 실제로 그 소프트맥스 레이어까지 안 가고도 그 전 레이어에서의 그 네 이런 어떤 네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의 어떤 이런 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까요? 얘네들의 어떤 전체적인 분포를 가지고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또 중요한 건 이런 데서 보면 그 K-nearest neighbor가 지금 이런 식으로의 바운더리를 가지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개 클래스가 서로 미스클래스피케이션이 될 어떤 그 확률이 좀 높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 이런 빨간 애들은 어떨까요? 얘는 보지 않고도 우리는 얘에 대한 클래스피케이션 애큐리시는 굉장히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뭐 싹 빨간 색끼리 잘 뭉쳐져 있고 이 주변 애들이랑은 굉장히 좀 떨어져 있죠. 확실하게. 그래서 하여튼 이런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데가 하여튼 요주의 뭔가라는 거죠. 네, 그래갖고 이게 뭐 결론적으로 뭐 좀 잘 되진 않았는데 이제 이런 2D 시각화를 통해서 이런 사용자가 이렇게 좀 이제 헷갈려할 법한 이런 바운더리나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좀 선정을 해주면 이렇게 막 마우스를 이렇게 문대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네들만을 좀 배치로 뽑아가다가 이제 전체 데이터 아이템들을 이제 똑같은 어떤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이제 그 미니 배치를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데이터만을 구성을 이제 배치로 구성을 해서 좀 선별적으로 좀 학습을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네 우리 랩에서 했는데 이렇게까지 막 테스트 성능이 결론적으로 막 그 종국에 가서 그러니까 모델이 다 컨버지를 하고 났을 때 테스트 성능이 막 좋아지고 그러지는 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좀 네. 하여튼 요 뭐 질문의 의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니면은 좀 다시 부연 설명을 해줄래요? 질문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뭐 넘어갈게요. 다음엔 멍멍이가 있는지를 구분할 때 멍멍이의 얼굴을 보고 판별하는 모델 A와 전혀 생뚱맞은 곳을 보고 판별하는 모델 B가 있다고 합시다. 어떠한 에러 메저로 비교해도 B가 더 우수하다면 B를 그냥 쓰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이게 사실 그러면 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연찮게 멍멍이가 들어간 사진은 뭔가 다 예를 들면
멍멍이는 막 얼룩 뭐 이렇게 좀 까만 멍멍이, 뭐 하얀 멍멍이, 이런 뭐 저기 갈색 멍멍이, 뭐 여러 가지 색깔의 멍멍이가 있는데 이 주변이 예를 들면 무조건 거의 다 이런 흙밭에서 찍은 사진이 우연찮게 좀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에 이렇게 좀 있어요. 위주로 그 뭐 강아지 사진이. 그러면 이제 우리 우리 클래스파이어는 우리 모델은요 이 배경을 위주로 좀 강아지의 클래스를 저기 네 그 특징으로 잡아낼 거거든요. 그래서 배경을 위주로 하여튼 좀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트레이닝이나 그 트레이닝을 뭐 저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이제 트레이닝 versus 테스트 혹은 밸리데이션 이렇게 나눠서 역시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의 accuracy를 기준으로 해도 역시 unseen 데이터인 애들도 역시 또 흙밭에서의 데이터들이 위주이기 때문에 역시 강아지가 또 좀 잘 클래스파이가 되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럼 이거는 흙밭이 아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시멘트 바닥에서 강아지가 있으면 얘는 강아지라고 전혀 이제 그걸 못 하겠죠. 분류를 못할 거고 그거는 당연히 이제 더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에서 내에서 이제 unseen 데이터를 더 잘 맞출지는 몰라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얘가 강아지를 이해했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좀 아니게 되겠고 지금 이해했던 것처럼 헛점이 많은 뭐 시멘트나 뭐 이런 데서의 강아지는 전혀 디텍트를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이 이제 뭘 근거로 이제 뭐 강아지면 강아지 아니면 뭐 글쎄요 이런 배면 배 이런 것들을 클래스파이를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게 이제 그때 얘기했던 무슨 XAI 뭐 Explainable AI 뭐 이런 식의 네 어떤 연구 주제들이 굉장히 좀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엔 이게 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게 논문 제목 중에 뭐 이거 굉장히 오래된 네 이런 굉장히 오래된 토픽인데 그 최근에 좀 연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연구 중에 그래도 좀 각광을 받은 게 이제 뭐 제목을 하여튼 요새는 좀 잘 지어야 되는데 Why should I trust you라고 하는 이제 논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쪽의 분야의 학회 이제 가장 좋은 학회인 이제 KDD라는 곳에 이제 2016년에 실린 논문인데 제목부터 뭐 좋죠. 네 좀 직관적이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맹점들을 잘 정확하게 이 맹점을 좀 꼬집고 들어가는 뭐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좀 그 뭐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주제로 뭔가 프로젝트를 해봤거나 뭐 이랬으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데이터셋 중에 하나가 무슨 그 투어니 뉴스 그룹이라고 있거든요. 투어니 뉴스 그룹이 뭐냐면 1000개씩의 데이터가 총 20개의 서로 다른 그 타픽 카테고리를 갖고 있어요. 이게 스포츠냐 뭐 사이언스냐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모여진 게 어떻게 되냐면 그 옛날에는 이제 디스커션이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해요. 그러니까 메일링 리스트에서 누가 뭐 이렇게 남기는 거죠. 뭐 SVM이 더 뭐 뉴럴넷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남기면은 그 밑에 이제 그거에 리플을 계속 달음으로써 이제 이메일이 계속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게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얘가 이제 그 카테고라이즈를 하는 거를 이제 여기에 이제는 좀 안 나오나 그 어떤 키워드들을 보고 카테고라이즈를 하는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로 이제 뭘 보고 했었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서 이제 트레이닝 및 테스트로 뭐 예를 들면 뭐 80대 20으로 나눴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어떤 키워드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딥러닝 혹은 저기 머신러닝 쪽으로 카테고리를 분류를 했냐 하면 그쪽에서 누가 좀 사실 원래 그러니까 질문을 먼저 던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잘 생각해보면 이메일 스레드가 계속 밑으로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이 이메일 쓴 내용들이 그 밑에 계속 붙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 이후의 디스커션들. 그럼 그것을 우리가 뭐 그냥 잘 보지 않고 그냥 적당히 트레이닝 테스트로 나눴다 하더라도요. 그 이제 정확하게 나누지 않으면 뭐 대충 랜덤 셔플해서 나누면 그 밑에 내용들은 거의 이제 중복이 되어져서 이제 그 트레이닝과 테스트에 어떻게 보면 테스트에 우리가 이제 언신 데이터로 분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부분들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의 한 부분들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고 거기서 또 유니크하게 좀 생각해볼 좀 치팅을 해본다면 그 어떤 그 공통된 그 밑에 부분만을 보고선 우리가 그 어떤 그 이름의 그 그러니까 이메일은 뭐 내가 뭐 재걸 추로 이메일을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주로 했다 그러면
이제 주제에 관련된 이제 좀 유의미한 키워드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보고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re하고 콜론하고 뭐 이렇게 제목이 달리잖아요. 그게 하여튼 밑부분에 계속 똑같이 들어갈 테니까 그 제목만을 보고 뭔가를 클래스파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보면 아 그거는 이 밑에 부분들은 그러면 싹 다 우리가 전처리를 통해서 없애줘야지 이게 제대로 된 클래스피케이션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래야 서로 다른 다큐먼트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질 테니까. 뭐 그래서 그런 단점을 좀 찝어서 뭐 이렇게 좀 그럼 어떻게 좀 해석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 것이냐 뭐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좀 뭐 이래저래 했고 뭐 이거 뭐 다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웠던 것들이랑 좀 비슷하고 이 이미지를 이제 소프트맥스로 이제 이미지넷 뭐 천 개의 뭐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게 뭐 라바도로 여기 어딘가에서도 뭐 이미지넷 천 개 중에 뭐 200개가 다 강아지라 그랬나요? 뭐 그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강아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라바도로도 그 200개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래서 이 라바도로로 이제 클래시파이를 하는 네 그때 이제 어느 부분에 이제 이미지의 영역을 보고 있었냐 여기고 뭐 어쿠스틱 기타, 일렉트릭 기타는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뭐 이게 네, 판단을 내리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좀 한 논문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또 다른 방법으로서 뭔가를 좀 해본 네, 그런 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답은 이제 이 B를 쓰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데이터에 대해서의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만 잘한다고 해도 그걸 실제로 뭔가 서비스로 뭐 했을 때 아니면 뭐 의료 쪽에서 뭔가 뭐 암 진단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은 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들을 많이 볼 텐데 그런 데이터에 대한 제네랄라이제이션은 좀 안 되겠죠. 이게 이제 그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가지고 액티베이션이 최대가 되는 이미지를 만드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를 이용하면 사람이 봤을 때 멍멍이인 이미지를 모델이 봤을 때는 멍멍이가 아니도록 살짝 그레디언트 어센트에서 속일 수도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예제가 돼요. 그, 나중에 그, 이양구 펠로우가 뭐 몇 렉처 이후에 뭐 설명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었죠. 그래서, 몇 페이지였을까요? 좀 앞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누구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34? 오케이. 네. 네, 그래요. 이게 이제 이제 이 어떤 뭐 엘레펀트 뭐 저기 코끼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쉽게 코알라라고 바꾸고 이게 뭐 스쿠너라는 단어가 뭐 나도 몰랐는데 이게 뭐 돛단배인가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뭐가 이런 배래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하면 이게 아이팟이 되고 이런 거예요. 사실 육안으로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전혀 이제 네 이거는 아이팟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게 이제 약간 얼토당토한 아는데 이게 뭐 그쪽의 렉처에서 나오겠지만 이건 이제 아이팟으로 예를 들면 99% 이상의 확률로 그러니까 이상의 그 소프트맥스에서 나오는 확률로 이건 아이팟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있다 이거고요. 그럼 이 두 개 간의 이미지 차이가 뭐냐? 좀 여기 보면 약간은 여기보다 여기 파란 하늘이 있을 때 네. 여기보다는 약간 좀 지저분하죠 뭔가. 네, 그 지저분한 게 이제 뭐냐면 이 각각의 픽셀마다 네 이게 이제 열 배로 이제 뭔가 값을 더 키운 건데 이런 부분들에 뭔가 이상한 값들을 적절히 더해준 거예요. 적절히 더해주면 이거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그럼 어떻게 더해주느냐? 그 그레이드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을 한 학생이 지적한 것처럼 아이팟 그 클래스에서의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그 값을 증가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 그레디언트를 찾고요. 지금 우리 이미지 단에서의 그레디언트를 찾고 그거에다가 뭐 그레디언트 센스를 조금 해준 뭐 그런 형태가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네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좀 주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픽셀은 우리가 값을 늘려야지 그 아이팟의 그 클래스 스코어를 더 올리도록 하고요. 또 예를 들면 이 픽셀은 우리가 낮춰줘야지 뭔가 또 아이팟 스코어를 또 높여주도록 그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봤더니 그러면 그 그레디언트를 고지고대로 이거를 다 여기 이미지에다가 더해주면
이게 약간은 우리가 좀 그걸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픽셀 밸류 그레이디언트가 뭐 한 마이너스 10쯤이고 여기서 픽셀 밸류 그레이디언트는 플러스 100쯤으로 나왔어요. 이게 실제로 요 픽셀에 굉장히 센서티브해서 그레이디언트 값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뭐 한 플러스 0.1쯤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0.1만큼을 더해줘 봐야 뭐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여기서의 그레이디언트 값이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 이런 큰 값을 우리가 픽셀 값들에 더해주면 우리는 이제 이 배를 네, 이걸 여기서 해줬어야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요 값들을 더해줬을 때는 우리는 그 차이를 알아챌 수가 있겠죠. 이거는 도대체 돛단배처럼은 안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adversarial example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요. 요 어떤 변화 폭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 픽셀마다 변화할 수 있는 양을 뭐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만으로 이제 생각을 하겠다. 그러면 뭐 픽셀이 0에서 255까지 그 값들 중에서 딱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그 요 부호만 네, 그레디언트 부호만 따라서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누구를 내리거나 이러면 사실 이 전체 이미지는 우리가 보기에 이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픽셀이 합심해서 이게 이제 아이파 스코어를 올리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클래스피케이션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의 이제 아이팟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adversarial example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실 뭐 작년이나 뭐 이럴 때 이제 그 간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요거가 이 adversarial example이라는 얘랑은 조금은 굉장히 다른 어떤 방식인데 그래도 요 두 개를 뭐 같은 사람인 그 이안 굿펠로우라는 사람이 했는데 사실 이렇게 뭐 더해서 뭐 이거를 뭐 배를 이렇게 아이팟으로 100%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뭐 재밌긴 한데 이거 뭐 어디다 쓰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 전에 이게 뭐 예를 들면 저기 그 2016년에 그 CS231 렉처에서 뭐 이런 재밌는 예제가 있다 하면서 다뤘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 이런 쪽이 그런 시큐리티 쪽에서의 또 이런 토픽을 픽업해갖고요. 굉장히 또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네 그런 시큐리티 혹은 시스템에 관련한 굉장히 큰 학회에서 최근에 이제 뭐 그 어떤 굉장히 좋은 학회에서 이제 베스트 페이퍼 받은 게 딱 요 뉴럴넷 가지고 요런 거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프트웨어에서의 무슨 나는 잘 모르지만 무슨 테스팅을 하는 무슨 어떤 그 프로시저나 아니면 알고리즘 같은 게 있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뉴럴넷이 어느 어떤 이런 뭔가에 요런 거에 취약한 점이 있는지. 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실제로는 좀 이런 해커들이나 아니면 좀 악의를 품은 사람의 경우는 네. 뭔가 조금만 바꾸면 네. 그 저기 뭐 파란색 신호등을 뭐 빨간색 신호가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이게 사람이 서 있는데 이게 그냥 도로 100%였고 나는 가도 된다. 이렇게 하고 무인 자동차를 그렇게 저기 속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큰일이 나니까. 네. 근데 또 최근에는 또 머신러닝 쪽에서는 또 그런 논문도 나왔어요. 이게 이런 adversarial example이 뭐 실제로는 뭐 이렇게 좀 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면 또 이게 그렇지 않다. 괜찮다. 네. 뭐 그런 연구도 이제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또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나온 게 있고요. 이런 거는 그러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 갖고 좀 방지를 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돛단배에다가 랜덤 노이즈를 줘서 이것도 돛단배다. 돛단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랜덤 노이즈를 주기보다는 요런 이제 의도적인 요 adversarial example에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클래스들이 될 법한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네, 돛단배 아이팟 강아지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는 돛단배면 이제 아이팟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픽셀이 잘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요게 지금 그거라 그랬죠. 요 케이스를 일부러 만들어서 이것도 돛단배야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이 경우에는 이제 아이팟이 아니다라고 뭔가 좀 대비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 학습 데이터에서 뭐 네 이런 식으로 뭐 어그멘테이션을 해갖고 해결을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요 클래스에서 나도 아직 안 봤지만 나도 그거
하여튼 나도 여기서부터는 안 봤어요. 뭐, 예, 작년 거 봤는데, 작년 거 봤는데, 갖고. 근데 하여튼 그 이쪽에 이제 이양구 펠로우 쪽에 강의에서 이제 얘기를 할게 이게 왜 이런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원인도 좀 나오게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좀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라는 성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런넷을 쓰긴 하지만 그리고 뉴런넷이 이제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는 아닌데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네. 그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들의 어떤 좀 이래저래 이렇게 좀 짜맞춘 그러니까 뭐 네. 약간 부분적으로 리니어 클래스피케이션을 쓴 것들이 이런 그 뉴런넷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네. 왜냐면 하나하나의 노드 아니면 아니면 이제 뉴런들은 이제 선형 모델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난리니어 유닛을 걸어서 걔네를 또 선형 모델로 조합하고 그럼 결국은 얘네들이 이제 피스와이즈 리니어한 어떤 모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아마 좀 보여줬을 것 같은데 이제 뉴럴넷 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거. 네, 그럼 이런 게 나오네요. 스파이럴. 네, 이거 참 뭐 이거는 알죠? 뉴럴넷 텐서플로우 플레이그라운드. 네, 뭐 이런 거 봤었죠? 수업 때 보여주었었죠? 안 보여줬어요? 뭐 그 웹에서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돌아가는 이제 뉴런넷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도 2D고 아 2D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클래스피케이션을 하는 그러니까 피처 스페이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가운데 것과 이런 주변의 거를 이제 그 바운더리 혹은 클래스피케이션을 하려면 네, 뭐 이렇게 대충 네, 학습이 되더라 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아마 자 이거 좀 바운더리가 부드럽게 나오잖아요. 되게 동글동글하게 나온 것 같아도 이게 보면 자 여기 탄 H 대신에 이 렐루를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죠. 뭔가 바운더리가 탁탁탁 좀 뭔가 이렇게 좀 각이지게 끊어졌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뉴런넷의 가장 기본적인 좀 뭔가 성질을 좀 이게 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놈이 요것은 어떻게 보면 이 리니어 바운더리를 요만큼만 써서 우리의 총 리니어 이렇게 리니어한 어떤 그러니까 피스와이즈 리니어한 어떤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 혹은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곧 요게 이제 뉴런넷에서 하고 있는 거가 돼요. 그래서 요것은 아마도 뭐 여기서 보면 이게 총 4개의 노드가 이제 빠지고 있으니까 이 인풋 피처 두 개에서 4개의 선형 모델이 나오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바운더리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바운더리에다 렐루를 거치고 렐루를 거친다는 거는 어느 부분은 0으로 만들고 어느 부분은 양수로 이렇게 그대로 흘려 보내준다는 게 결국은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디시전 바운더리는 XY가 무한한 어떤 그 도메인 그 인풋 도메인을 가지게 돼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전 영역에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정의가 되는데 이제 렐루를 쓴다는 건 여기서 어느 부분을 뚝 잘라갖고 한 부분만 쓰겠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디시전 바운더리들을 이제 렐루에 의해서 얘네들을 다시 한번 또 피스와이즈로 조합을 해갖고 뭐 한번 레이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좀 된다. 그렇게 되고 네. 아니 그래서 피스와이즈 하긴 하나 기본적인 성격 자체는 이제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로서의 성격을 따르게 되어서 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의 좀 네, 이런 좀 문제가 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스파이럴 데이터라고 해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샘플들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는데 뭐 이게 제일 쉽죠. 이거는 그냥 네, 이런 뭐 우리가 흔히 볼 법한 디시전 바운드가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제 요 스파이럴 데이터라고 요런 경우는 잘 우리가 오려내야겠죠. 근데 이게 학습이 좀 웬만해서는 좀 잘 안 돼요. 네.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이 레이어들을 더 늘리거나 노드 수를 좀 적당히 늘려야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클래스피케이션 할 수가 있어서 아까 그 이 네 이게 성공 케이스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성공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보면 이게 똑똑 잘려져 있는 게 그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여튼 그렇게 돼. 그럼 여기서도 보면 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애드버셔리 이그젬플로서의 어떤 그 가지는 단점을 뭔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 여기서 틱 끊겼어요. 이 스위스롤 혹은 스파이럴 데이터. 그럼 이쪽에 대해서의 트랜스미션 바운더리는요, 뉴런넷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냥 모르는 거죠. 여기는 뭐 트레이닝 데이터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 뭐 따로 빼놓은 테스트 데이터하고 런싱 데이터에서도 이쪽을 커버를 안 하고 있었다? 그럼 뭐 사실 뭐 이쪽에서 어디 뭐 적당히 이쪽에서 랜덤 샘플을 한 트레이닝 및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잘 동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데이터 자체가 아예 주어지지 않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 경우는 여기서 이 어떤 이미지에다가 그 이거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 픽셀마다의 그 이게 아이팟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픽셀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목적하에 최적의 그 어떤 부호라 그래야 될까? 이걸 더해줘야 될지 빼줘야 될지를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를 아이팟을 100% 만들 수가 있었던 거지. 사실 실제로는 이런 이미지가 실제로 찍었을 때 존재할까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리얼 월드의 사진을 찍었을 때는 저런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절대 찍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의도적으로 만든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제네레이티드 된 어떤 페이크 이미지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의 데이터는, 이쪽에 대해서의 데이터는 실제로는 데이터가 없는 영역이고, 이쪽에서 우리가 클래스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신경 안 써도 돼요, 사실. 그냥 행복한 세상. 그러니까 좀 나쁜 사람들이 없는 세상. 근데 나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뭔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의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 클래스테이션 약점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요 점은 뭐 저기 아까의 그뭐그 저기 돗담배인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바운더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먹어서 그 바운더리를 의도적으로 그 바운더리 가장 가깝게 최소한의 어떤 거리만을 가갖고 싹그 바운더리를 넘도록 해갖고 이거를 아이팟으로 클래스피케이션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아, 아까 그 애드버셔리 이그잼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게좀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저기 시큐리티나 뭐 이런 테스팅이나 뭐 이런 거할때뭐 블랙박스 어프로치, 그다음에 화이트 박스 어프로치 뭐 이런 것들 혹시 있는 거 들어봤나요? 나도 거의 잘은 모르지만, 뭐, 그러니까 뭐 블랙박스 어프로치는 내가 이 모델의 뭐내 모델 내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전혀 모른 채 뭔가 이렇게 뭐 한번 내가 인풋을 적당히 줘가면서 얘가 어떻게 동작할지를 내가 파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역이용해서 속이는 거고, 이 화이트 박스 어프로치는 이 모델 내부적인 이제 파라메터나 이런 것들을 내가 싹다안 상태에서의 뭔가를 좀뭐 하는 그런 건데, 어쨌건 이제 우리의 뭔가 뉴런넷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파라메터가 뭔가, 우리 무인 자동차를 뭐 이렇게 셀프 드라이빙 카에서 이제 장착이 된 알고리즘에 대해서 모든 파라메터가 싹다 공개가 돼 있다. 왜냐면 뭐 우리 CS는 다뭐 공개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해커들한테는, 어태커들한테는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싹다 알려준 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걔가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를 약간은 노출시킨 뭐 약간 그런 게 돼. 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요, 네. 이 그레디언트 어센트는, 그러니까 뭐이 그레디언트 어센트라는 말 자체는 뭐 그냥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대신에 어떤 목적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맥시마이즈 하고자 할때 이제 그레이디언트 어센트를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피처 인버전과 그 그레이디언트 어센트의 차이는 이제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레이디언트 어센트는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그 그레이디언트 어센트 스텝을 딱한 번만 쓴 거예요.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어떤 그 옵젝티브 펑션을 늘려주기 위해서 딱한 번만 이제 한 스텝에 그레디언트 어센트만 쓴 거고요. 이 피처 인버전 같은 경우는 이게 페이지가 어디에 나오죠? 49. 이거는 이제 그 이터러티브하게 옵티마이즈를 좀 해주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의 그 저기 배그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통해서 그 아이팟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딱한 번만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 업데이트를 뭔가 여러 번 해갖고 우리가 하여튼 올릴 수 있을 때까지
네, 끝까지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이터러티브하게. 뭐 이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그리고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뉴럴넷이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보통 노드가 세 개가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노드 두 개짜리로의 뭐 뉴럴넷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이 굉장히 단순한. 그러면 이거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는 이 fx 여기가 이제 x고 여기가 y. 그래서 뭐 당연하겠지만 y는 fx. 그리고 x라는 벡터가 주어졌을 때 y를 구하는 건 이 function f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옵티마란 뭔가 파라메터가 싹 다 트레이닝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구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feature inversion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y가 주어졌을 때 어떤 여기서의 feature representation이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0.7, 0.5다 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에 대한 함수값 이거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이 x 값이 뭐냐, 그거를 찾도록 하는, 네. 요게 이제 피처 인버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프로블럼의 정의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자, 우린 이거 어떻게 구하나? 자, y는 뭐 예를 들면 3x 플러스 2다. 그럼 이거 역함수 어떻게 구하죠? y 빼기 2에 나누기 3분의 1 하면 이게 x가 나와서 xy 뒤집어서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y 값을 주면 x 값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말 그대로 애널리틱한 어떤 공식이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그리고 역함수가 있다면. 근데 이 뉴럴넷 같은 경우는 역함수가 없어요. 네, 역함수가 없게 되고 이게 일단은 이게 노드가 3개짜리에서 2개짜리로 가면 이 경우는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게 1대1 대응이 될까요? 아니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대1 함수, 1대1 대응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뭐 이제 영어로는 이제 one to one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one to one. 그러니까 인풋 하나당 아웃풋 하나가 매핑이 돼요. 이게 이럴까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many to one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도메인 혹은 정의역은 이 3차원에 살고 있는 숫자잖아요. 이 공간 안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점이고 이것들이 다 평면에 살고 있는 어떤 점들로 다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공간에 있는 점이 3차원에 있는 점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약간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둘기지 원리 뭐 이런 거. 그래서 하여튼 3차원에 있는 데이터가 뭐 한 만 개쯤 된다. 그럼 2차원은 뭐 한 10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네, many to one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주어진 하나당 그 해당 인풋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것도 또 페이지를 하도 여러 개를 다뤄갖고 페이지를 좀 찾기가 또 힘든데 그 동일한 어떤 그 피처 인버전에 대해서 네 그래요. 이런 것들도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이미지가 나오는 게 이제 서로 다른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서로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매니투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물어볼 게 이게 온투 이게 이렇게 전사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드 3개짜리에서 노드 2개짜리로 간다 그러면 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역 있잖아요. 공역이 이 2차원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뒤덮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전사한다거든요. 싹 하여튼 뒤덮는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공역은 2차원의 스페이스인데 치역이 곧 공역과 똑같을 것이냐? 네, 치역. 네, 이게 뭐 항상 이렇지는 또 않을 수도 있어요. 매니투원님과 동시에 또 네, 이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매핑이 되는데 이 2차원으로의 스페이스에서 모든 점들로 다 그 함수값이 하나씩은 있는 그렇게 되지 않고 그 2차원 내에서의 어떤 부분만이 이제 될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치역이 더 이게 공역보다 더 적으면 이러면 우리가
랜덤하게 이 공역 내에서의 어떤 점을 하나 뽑아요. 그러면 걔에 정확하게 매핑되는 인풋이 있을 것이냐? 없겠죠. 없을 수 없죠. 왜냐하면 걔는 이제 공역은 공역인데 이제 정역은 아니 저기 치역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근사적으로라도 걔에 최대한 이제 매핑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이제 뭐 에러를 줄이는 형태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제 찾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또 네, 선형대수적으로도 뭐 이렇게 저기 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 디펜던트하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네, 치역과 공역이 또 같으려면 혹은 온투가 되려면 또 어떤 조건이 또 만족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런 요쪽에 이제 뉴럴넷 관련한 내용에서도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뭐 하여튼 교수님. 네. 아까 그레디언트 데센트가 네. 그 한 번만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네. 갑자기 그 시계에서 보면은 네. 가려지는데 여기 시계에서 보면은 네. 스코어를 맥시마이즈 하는 아이를 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해야 스코어를 맥시마이즈 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레디언트 어센트 자체가 한 번만 하는 어떤 특정 방법이다. 이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우리가 이터러티브하게 했듯이 여기서는 그레디언트 어센트, 왜냐면 이거는 맥시마이즈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이 전체 함수를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 아이를 이 바, 네. 그거를 통해 찾는 거죠. 그럼 저거랑 피처 인버전. 피처 인버전이랑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스페셜 케이스로서 그 어떤 특정 클래스 자체를 이제 클래스 자체 값에서의 그러니까 맨 마지막 레이어에서의 어떤 특정 노드 혹은 해당 어떤 특정 클래스에 해당하는 어떤 그 값을 높이도록 하는 걸 구하는 거고요. 이제 피처 인버전 그러니까 피처 인버전 같은 경우 어떤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레이어에서 뭐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노드를 하나로 빠졌다 그러면 여기서의 뭐 1, 0이라고 하는 어떤 아웃풋 값 그러니까 함수 값으로 볼 때 이 벡터라는 아웃풋 값을 가지도록 하는 가장 근사적인 이제 X 그러니까 정의역에서의 그 3차원 인풋 벡터가 뭘 거냐 요거를 찾는 거랑 뭐 마지막 노드에서의 어떤 그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거랑 이제 거의 같은 개념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엔 그러면 아, 이 네, 여기서 이제 1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하나 고른 거예요. 랜덤하게 128개 지금 채널이 있다라는 것은 이 전 그 직전 컴블레이어에서 이제 128개의 이제 필터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17번째 필터가 이제 뭘 보고 있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랜덤하게 하나 그냥 딱 특정 하나를 골라서 이제 그놈을 가지고 이제 봤더니 뭐 이런 값이 이제 나오더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크게 이거는 아마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퀴즈 답 보죠.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그 이터러티브하게 이렇게 옵티마이즈를 하는 게 아닌 경우는 뭐냐? 뭐였죠? 오클루전 익스페리먼트가 답이었죠, 아마? 네. 네. 그리고 이건 false인데 어디가 틀렸죠 이건? 인버스가 아니라 그냥으로 세팅하는 거죠. 이거는 뭐 그램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네. 그래요. 뭔가 전파가 나가고 있네요. finish. 가려졌네. 네, 그래서 있어보자.
그 오클루전 익스페리먼트는 어떻게 하는지 알죠?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우리가 컨볼루션 필터를 쭉 스캔해 가듯이요, 요 각각의 점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픽셀에 특정 픽셀에 대해서 그만큼에 대해서의 네, 그 특정 하나하나의 픽셀들에 대해서 이제 요 픽셀이다 그러면 이렇게 패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뭔가 다른 색깔로 이렇게 싹 뒤엎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게 코끼리 뭐 하여튼 세 개의 클래스가 있다. 그래서 코끼리가 95%가 지금 나오고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요만큼을 지금 가렸더니 이제 요 코끼리에 해당하는 확률이 뭐 한 70%로 떨어졌더라. 그러면 이거는 요만큼을 뺐을 때 이 코끼리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15%가 떨어졌고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가렸더니 이제 이 원래 확률에서 한 92% 정도가 되더라. 그러면 이거는 요만큼을 뺐을 때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낮아진 게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라는 것을 이제 그 결정하는 어떤 주된 부분들이 어디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면서 한 거고, 요거는 뭐 이렇게 이터러티브하게 뭔가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건 아니게 되죠. 요거를 이제 오클루전 익스페리먼트라고 하고, 그다음엔 이게 요기를 그러면 우리가 아예 값을 없애주는데 그냥 없애줄 수는 없고 어떤 다른 값을 우리가 대체를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이 값을 지금 무슨 값으로 한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적당히 회색으로 한 게 괜히 회색이 아니라 이 이미지에서 들어갈 법한 어떤 그 픽셀 밸류 중에 미인을 구해본 거예요. 혹은 이제 127 정도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 정보를 가려줄 때 어떤 값을 넣어주긴 해야 되니까 그 값을 우리가 이제 미인이라고 하는 값으로 넣어준 거죠. 수업 녹음 파일은 어디에 올라오나요? 이거는 그 내가 링크를 뭐 다시 줄게요. 근데 뭐 일단은 그 네, 유튜브에 요 스크린이랑 요 음성이랑이 싹 다 아마 뭐 몇 개가 좀 빠진 게 있는데 하여튼 거의 다 올라가고 있어요. 아, 요거는 조금 뒤쪽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레디언트 어센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아 그레디언트 어센트는 디센트랑 차이는 그냥 네, 어떤 펑션이 있을 때 이제 네, 이런 펑션이 있고 지금 현재 x가 뭐 한 예를 들면 한 5쯤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1, 뭐 한 4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다음에 우리는 한 2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혹은 이거를 우리가 미니마이즈를 하도록 하려면 이제 현재 있는 여기서 이거의 그레디언트는 2x-2가 되고요. 현재 5를 넣으면 이게 528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의 기울기가 이게 8이라는 뜻이 돼요. 그렇죠? 이 그레디언트라는 이 값으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이 값을 빼주죠. 이 값을 빼준다는 말은 이게 기울기 양수다. 라는 말은 x를 증가시켰을 때 함수를 우리가 꼭 이렇게 산을 이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이제 목적 함수를 이제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올라가는 방향에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점차로 이제 낮은 곳으로 가는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어센트에 대한 어센트는 전혀 다를 게 없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함수를 맥시마이즈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에 네,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이번에는 빼 주는 게 아니라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더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어센트,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우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뭐 사실 다고요. 근데 여기서 좀 트리키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 목적 함수가 뭐 이런저런 목적 함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약간의 흥미로운 어떤 그거는 좀 혹은 알아둬야 될 그것은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앞에서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요. 그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의 파라메터들을 옵티마이즈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백프랍을 하면 뭐 wx 플러스 b는 y다 뭐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제 dx분의 dy도 구할 수가 있고 이제 dw분의 dy도 구할 수가 있어요. 혹은 뭐 db분의 dy.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옵티마이즈를 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인 w와 b에 대해서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가 있고 얘네들을 가지고 w와 b를 싹싹 조금씩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쓰느냐
X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이제 그 전 노드, 그 전 레이어로의 그 그레디언트를 흘려주기 위해서는 요거를 계산을 하되, 근데 요거를 가지고 X 값 자체를 우리가 바꾸지는 않았었어요. 혹은 액티베이션 값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가장 인풋 단으로 와서의 네, 그 인풋 노드 인풋 레이어에서의 어떤 그 혹은 픽셀 값들에 해당하는 고값들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구해줘 봐야 인풋 이미지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 그럴까? 자유는 사실 없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 인풋 혹은 그 액티베이션 값 자체를 우리가 옵티마이즈를 하고 어떻게 보면 요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요 파라미터 W나 BE 같은 경우는 싹 다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트레인업을 한 혹은 누가 이제 옵티마이즈를 하는 데 있어 목적 함수를 올리거나 낮추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 컨트롤 납, 그러니까 누구를 조절해 갖고 이 목적 함수를 우리가 최적화를 시킬 거냐 측면에서 그 전에서는 네트워크 파라미터,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를 우리가 바꿔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몸무게와 혈액형을 가졌을 때 이런 당뇨병이 있다 없다에 대한 환자를 뭐 우리가 마음대로 이거는 우리가 사용해야 될 정보지 우리는 이거를 바꿔야 될 정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인풋 자체를 뭔가 바꾸는 데 사용을 한다는 게 좀 차이가 되죠. 뭐 그래서 그게 이제 딥드림도 그렇고 저기 스타일 트랜스퍼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 파라미터 자체는 그대로이고 네. 뭐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레디언트 어센트가 되고 자 그러면 이거를 되게 단순한 트릭인데 이 논문에서도 많이 쓰는 트릭인데 이제 그 이런 함수를 미니마이즈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를 어떤 맥시마이즈를 하는 형태로 함수를 바꿔서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쓰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죠. 이걸 이제 맥시마이즈로 하고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 겐이나 아니면 이런 멀티태스크 러닝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아 네 최근에 우리 학생이 또 논문 냈는데 거기서 또 플러스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내갖고 참 안타까운 뭔가가 있었는데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하여튼 요 우리가 뭐 여러 개를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을 합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의 멀티태스크 러닝으로서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겠고 거기서 누구는 이제 우리가 맥시마이즈를 하고 싶고 누구는 미니마이즈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누구는 그러니까 미니마이즈로 구성을 하되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거를 맥시마이즈 할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였으면 여기서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레디언트로 구하면 어떻게 되죠? 그레디언트도 원래 펑션에 마이너스가 네, 마이너스 버전 펑션에 그레디언트가 되죠. 그러니까 뭐 디센트에서 마이너스를 붙이나 어센트를 해서 그냥 파지티브 보로 가나 뭐 똑같은 거. 네. 혹시 좀 뭐 더 필요한 설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고요. 이쪽에서. 네, 31쪽. 아, 참 이것도 나도 참 뭔가. 네, 이거 참, 네, 이게 이제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우리가 그 2D 인베딩이나 뭐 이런 거 이제 한 클래스 내에서도 멀티 모델러티라는 게 존재한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뭐 그로서리 스토어라는 클래스 내에서도요, 이 내에서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면 사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과일 자체들을 찍어 놓은 네, 그로서리 스토어라는 클래스에서도 과일 자체들을 많이 찍어놓은 사진과 이런 무슨 정경이나 뭐 이렇게 저기 체크아웃 뭐 이런 저기 계산대에서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다양한 어떤 세부 카테고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뭔가 의미상으로 보면 이제 한 클래스를 나타낼 때에도 아까 이런 2D 맵상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게 한 클래스였다라고 했을 때 이런 한 클래스가 이렇게 똘똘 이렇게 좀 딱 뭉치느냐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고 한 클래스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두 개 서로 다른 이제 극명하게 나름대로 좀 나뉘어지는 어떤 클래스의 좀 이렇게 구분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것은 이런 뒤쪽에서의 그 히든 레이어의 어떤 특정 레프레젠테이션들을 뽑되 그 그로서리 스토어라고 같은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온 그 피처 벡터들을 싹 모아서 그러면 뭐 여기서 뭐 4000구씩
4096 디멘전을 피처 벡터가 있다. 그러면 이게 뭐 그로서리 스토어는 한 100장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100개의 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클래스피케이션 아니 저기 클러스터링 K-means 같은 걸 적당히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이런 그룹이 좀 극명하게 나눠져 있다면 이 안에서 그러면 이 안에서의 어떤 센트로이드 같은 놈들이 싹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센트로이드에 해당하는 벡터를 이제 여기 레프레젠테이션에서의 어떤 그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아웃풋 벡터로 4096 벡터를 이 센트로이드 벡터로 가져와서 이렇게 딱 놓고요. 이 벡터가 나오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벡터라는 아웃풋이 나오도록 하는 인풋의 그 인풋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옵티마이즈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이제 아까 피처 인버전이라고 하는 argmx의 뭐 이게 뭐 이미지 f 이미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옵티마이즈를 하는 그거를 찾아보자. 그게 이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센트로이드를 요거를 썼을 때와 요거를 썼을 때 이제 그게 이제 네, 저기 뭐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패턴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또 하나 여기서 한 거는 뭐냐면 이제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지는 않고요.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지는 않고 요 100개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요 센트로이드의 이제 그 할당이 된 혹은 요 클러스터에 할당이 된 게 뭐 한 예를 들면 65개가 있고 여기에는 한 35개 데이터가 있어요. K-means를 해갖고 2로 딱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65개 중에서 요 센트로이드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애들에 해당하는 데이터 아이템들이 실제 우리가 갖고 있던 트레이닝 데이터들 중에 한 이미지 하나하나겠죠. 즉 우리는 100장의 오리지널 사진이 있었고요. 걔네들의 다 이 포워드 프랍을 했을 때 여기서 나타난 4096개 역시 100개의 데이터에 대한 그 피처 벡터들을 모아서 클러스터링을 한 것이고 거기서 나타난 이 센트로이드에 가장 가까운 어떤 그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데이터의 그 네. 하여튼 그 데이터 이미지를 고른 거예요. 네. 그래서 나타난 게 또 페이지를 좀 찾아야 되겠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찾은 게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4개를 찾았더니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센트로이드에서도 4개를 찾았더니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의미상으로 우리가 좀 의미상으로 구분이 되는 어떤 그런 모델러티라는 게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여러 개의 그 서브그룹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게 되고요. 이쪽은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쪽에서 그 센트로이드 하나를 잡아다가 그 다음엔 랜덤하게 그 인풋 이미지를 설정을 해놓고 요 아웃풋이 나오도록 이렇게 이터러티브하게 피처 인버전 그런 기법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인풋 이미지를 옵티마이즈를 했더니 뭐 요런 이미지들이 나타나더라 라는 게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센트로이드를 썼더니 이렇게 되는 게 네 그럼 좀 답이 됐으려나요? 근데 뭐 이렇게 좀 깔끔한 이미지를 얻게 된 것은 뭐 좀 얘네들이 여러 가지 좀 휴리스틱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것들을 좀 쓴 거죠. 네. 네. 다음엔 여기 뒤쪽으로 좀 넘어가기 전에 내가 좀 짚어줄 게 있는지 좀 볼게요. 좀 마이너한 거긴 한데 저기 자 이거는 뭐 다 어떻게 된 건지 알죠? 이건 다 그리고 아 네 이건 다 어떻게 된 건지 알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첫 번째 레이어의 그 리컨스트럭션이에요. 첫 번째 레이어의 컨볼루션의 리컨스트럭션. 왜냐면 첫 번째 레이어는 뎁스가 3이었을 거고 그게 RGB 채널에 해당이 됐었을 테니까. 근데 이게 지금 11x11에서의 이 각각의 필터들의 모양들이고 이건 7x7 7x7. 그러니까 7x7이 더 이미지가 작은 건 알겠는데 지금 이게 잘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거를 할 때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뭔가 직접적으로의 그 어떤 그 픽셀 값을 바로 매핑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되게 좀 11x11이라는 굉장히 작은 어떤 사이즈의 이미지라기에는 굉장히 좀 뭔가 부드럽게 나타난 것 같은 느낌도 조금은 들잖아요. 부드럽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는 좀 되게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약간 이런 부드러운 이미지는 좀 어떻게 좀 후처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부드러운 거는 어떻게 좀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썩 중요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필터 모양이요. 이제 2호 그냥 뭐 1 1 1 0 0 0 0 이런 엣지의 3x3 필터가 이제 학습이 됐다라고 치면은요.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부드럽게 나타낼까요? 자, 이게 그 이 커널 스무딩 여기서 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커널 스무딩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해줄 수가 있냐 하면 여기 있는 1을요. 여기에만 1을 좀 온전히 여기에만 1을 주는 게 아니라 요 값을 이렇게 주변에 좀 약간은 전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이라는 질량을 예를 들면 이제 네, 한 가운데에는 0.6을 주고 그 다음엔 이 위쪽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는 다 0.1을 이렇게 부여를 해줘요. 그럼 뭔가 하나의 봉우리로 그러니까 나머진 다 0이었다 그러면 한 그 가운데에서 봉우리로 1이 딱 솟아왔던 게 이게 여기 봉우리는 좀 낮추고요.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전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거를 요 점에다가 부여를 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이쪽으로 좀 갈 데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에 0.6이 부여가 될 거고 여기 0.1 여기 0.1 이렇게 부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1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0.6이 될 거고요. 이 위에다가 0.1을 더 나눠주겠죠. 그래서 0.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좀 엣지가 아주 샤프한 이렇게 딱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의 엣지가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의 스무딩을 우리가 그 리사이즈 할 때도 좀 쓰고요. 그 이미지를 실제로 뭐 RC나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죠. 뭐 포토샵이든 뭐 이런 데서 리사이즈 할 때에도 그냥 고지고대로 리사이즈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뭔가 스무딩 과정을 좀 거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이 또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좀 약간은 컨볼루션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컨볼루션? 근데 컨볼루션은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였는데 이건 한 값을 이렇게 뭔가 이 템플릿 혹은 이 필터를 적용을 해갖고 더 좀 뭔가 키워주는 거죠. 이런 과정이 이제 뭐라고 볼 수가 있죠? 레귤라이제이션? 자, 이 컨브는 여러 개의 값을 이제 필터를 적용해갖고 내적을 해갖고 하나 값을 뽑는 거였고 이거는 뭔가 가운데 있는 이 하나 값을요 어떻게 보면 이런 크다란 필터로 크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붙여준 거죠. 이게 곧 저기 뭐 디컨브에 해당이 되는 컨볼루션의 역과정 혹은 저기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 격에 해당이 되는 그렇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엔 이 그림도 이해했나요? 이 그림? 이게 뭐 그 여기 컴브네.js라고 이게 그 뭐 이 안드레 카파시라는 사람이 이제 웹 프로그래밍도 좀 자바스크립트로 이게 뉴럴넷에서 막 코딩을 해갖고 막 이렇게 좀 아 좀 그래도 흥미로운 데모 웹사이트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 어떤 특정 컨볼루션 레이어에서의 그 필터 웨이트를 비주얼라이즈를 해 놓은 것이고요. 자 이거 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컬러로 복원이 돼요. RGB 채널로 다 복원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채널 두 번째 레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의 필터들의 가중치들을 이렇게 그려 놓은 건데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해 놓은 건데 이게 뭐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가고 뭐 그렇다. 근데 이게 왜 이게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죠? 자, 요 괄호 하나가 한 필터가 되고요. 괄호 하나가 한 필터가 돼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16개의 그 컨볼루션 필터가 있는 첫 번째 레이어에서 그러면 뎁스는 16이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는 필터 하나당 뎁스가 이제 16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마 똑같은 개수의 16개의 뎁스를 가지는 하나의 필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게 첫 번째 장에서의 첫 번째 장의 필터 모양, 두 번째 장의 필터 모양들이 그냥 흑백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네 이렇게만 표시를 해놓으면 뭐 이게 사실 뭐 네 여기서 뭔가 이런 패턴이 이게 이미지상에서의 어떤 이런 뭔가 패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여기서 생성이 된 이제 액티베이션 맵을 기준으로의 어떤 그 필터 패턴이기 때문에 그 액티베이션 맵이 생성된 어떤 이런 필터들이 또 어떤 특정 또 복잡한 모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패턴들은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실제 이미지 단에서의 패턴이 좀 아니게 되어서 좀 해석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다음엔 이게 9페이지에서 여기서 이제 이게 스펠링이 맞나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가 여기 이제 ALE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게 되게 좀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네. 네, 나는 그 일반적으로 논문 리뷰를 할 때 그러니까 남이 이제 제출해 놓은 논문에서 이런 실수가 뭔가 발견 그러니까 딱 요 실수가 발견이 되면은 좀 약간 좀 거의 떨어뜨릴 생각하고 좀 보는 측면이 좀 있고요. 예. 네. 하여튼 뭐 이거는 주성부 분석이죠. 주, 메인, 뭐 프라이머리 뭐 이런 뜻이죠. 프린시플은 뭐 이렇게 좀 원칙, 뭐 이론 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 네. 자, 그 다음엔 요거 디피즈 툴박스 옛날에 보여줬나요? 비디오? 디피즈 툴박스? 본 사람? 네. Recent advances in neural objects appear, and this is you can see it's again. 이 비디오가 아닌데. 네, 이거는 시간이 좀 돼서, 네, 좀 그러면은 나중에 좀 보여주도록 하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이제 내가 링크를 보내면 한번 혼자서 좀 봐도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엔 요 가이디드 백프랍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한 사람 있어요? 가이디드 백프랍? 최소한 어떻게 동작하는 거다. 이제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이제 렐루가 되고요. 그 다음엔 이렇게 렐루를 통과를 했을 때 이렇게 렐루를 통과를 했을 때 만약에 그 전 단에서 이제 백프랍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액티베이션이 0으로 갔고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이제 3이라는 그레이디언트가 왔으면 이 3이라는 그레이디언트는 여기 렐루에서 이제 끊기게 돼요. 네. 그렇죠? 렐루는 이제 0일 때는 이제 끊기죠. 왜냐하면 y는 이제 x 그다음에 0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니까 그럼 y가 이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미분을 하면 이제 당연히 상수를 미분하면 이제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렐루가 이제 그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그레이디언트가 끊겨요. 네. 그래서 요 값은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그레이디언트 값들이. 네. 요거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좀 설명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 그럼 목요일 날 이어서 하고 요번 주 목요일에는 이제 퀴즈는 없는 걸로 하고 요거에 대해서 또 이어서 좀 하기로 하죠. 네, 수고했어요. 아까 말씀한 사람이요. 유재민.
아 근데 그걸 제출하고서 알게 된 거예요. 제출하기 전에 알아서 보셨겠죠. 아무래도 거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수정은 불가능한 건가요? 아 수정 충분히 가능한데. 근데 이제 뭐 리뷰어가 좀 뭐 안 받아주시면은 약간은 뭐 꼬투리